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. 이 첫째는 굿에 대해서 무조건 굿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손님이 딱 왔을 때 아, 저 사람 입장에 서서 이 우리 무당이 한마디 뱉으면은 그 사람의 상처가 입는 것이고 그러니까 무당이 될 수 있으면 그 사람 입장에 서서 말 조심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나갈 때 마음을 채우고 나갈까 그러면 내가 한마디 해서 그 사람이 나가서 그걸 힘을 찾아서 걸어간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. 그죠? 이 사람이 굿이라는 게 어디 가서 점을 쳐서 보면은 아 잘 된다더니 잘 되는 것도 없어. 사기꾼이야. 이런 소리들을 참 가끔 많이 하는데 이 무당으로서 돈을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이 왔을 때 이 집안의 조상을 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안 죽은 조상이 어디가 있겠어. 다 죽었지.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들 굿하다 판나는 거야. 그러니까 꼭 굿으로만 성부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어느 줄에서 천상의 줄에서 매였나 산신 줄에서 매였나 조상 줄에서 매였나 그거를 보고서는 그 사람을 풀어주고 하면은 그래도 무당으로서 욕안 먹는 제장 그게 그래도 내 보람이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할 것이고 또 우리 제자님들도 다 그저 벼도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무당이 잘난 거 없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손길 잡아서 아픈 사람 보듬어 가면서 그저 다 행복하게 한날 밝혀주고 이렇게 가는 게 나는 큰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나갔으면 좋겠고 더불어 전국에 계신 참 선생님들 다 인간 보듬어 가고 인간 구제중생 하느라고 욕들 보시는데 그래도 앞으로 더 활기차게 요즘에 보면 무당들 다 사기꾼이야 무당들 뭐야 다 이런 소리들 많이 하는데 너한테 욕먹지 말고 진짜 참된 무당으로서 그렇게 앞으로 마음 비우고 모든 거 내려놓고 그렇게 살았으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중생들이 아 그래도 그 선생님 찾아가서 고마웠고 그 선생님 찾아가서 보람 느꼈고 또 힘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보듬어서 진짜 보람 느끼고 한 그거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딨겠어.